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는 궁금증은 고대로부터 내려왔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5분 세계사에서는 학계에서 다루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흐름으로 인간의 역사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250만 년 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세계사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고대 인류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나 하는 1차적인 궁금증은 지금 시대의 먹방하고도 연관되어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라스코 동굴 벽화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동굴 안에 그려져 있는 라스코 벽화는 약 2만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후기 구석기 시대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행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먹는 것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지금처럼 돈을 주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2만 년 전인 최초의 인류는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다녔어야 되는데요. 사냥을 하는 그 순간에는 부상당하는 일은 다반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은 무사히 사냥을 하면서 다치지 않기를, 오늘은 무사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죽지 않기를.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사람들은 기원하기 시작했고 기원한 마음을 담아 벽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사냥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린 것이 라스코 벽화 동굴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1940년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 작은 도시에서 역사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4명의 젊은이와 이 개가 새로운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탐사를 떠난 젊은이들은 이 작은 도시에서 한 터널을 발견했고 그 터널에는 벽에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터널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벽에는 선명한 색채의 그림들이 있었고 그리 오래돼 보이지 않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프랑스 당국으로 연락을 했고 전문가인 앙리 브르이유가 도착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이 벽화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고 그것은 이제까지 발견한 동굴 벽화 중에서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한 그야말로 레전드 벽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은 석기 시대에는 문화 따위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 라스코 벽화의 동굴은 구석기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먹는 행위 이외에도 문화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기 시대 사람들 또한 돌멩이를 깎아서 짐승을 잡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신의 문화 재능을 나타내곤 했었죠. 오늘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당시 동굴 벽화였던 라스코 동굴 벽화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백과의 한 코너 5분 세계사였습니다.